네, 먼저 최근 주식시장 이 반도체주 상승이 눈에 띈다고 하는데요. 미증시에서 특히 그런 거죠. 네. 우리가 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해서 이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이렇게 묶어놓은 거거든요. 그걸 지수한 건데 반도체의 업황 분위기를 볼때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일주일간 뭐15% 이상이 올랐고요. 5거래 연속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 같은 기간 그 엔비디아와 퀄컴 역시 같은 기간 급등해서 이게 또 화제가 됐습니다. 엔비디아는 43% 그리고 퀄컴이 26% 이상 상승했는데 이게 뛴 이유를 보면은 오늘의 그 전반적인 분위기 좀 느낄 수가 있어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최근 엔비디아가 이렇게 뛴 급등한 이유는 메타버스 수혜주로 분류가 되기 때문인데요. 웰스파고에서 엔비디아를 분석했습니다. 근데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했고 그리고 목표 주가를 크게 올려잡았는데 기존은 245달러였거든요. 근데 이것을 올려잡아 320달러로 꽤 많죠. 이렇게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 페이스북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명을 메타로 변경을 했잖아요. 이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그렇다면 그 페이스북이 원하는 메타버스 세상에 있을 겁니다. 그게 만약 현실화됐을 때 향후 5년간 괜찮은 흐름들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건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GPU로 승부를 보잖아요. 근데 GPU 같은 경우에는 그 메타버스를 만드는 도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 시장이, 그러니까 GPU 관련 시장이 향후 5년간 100억 달러, 100억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12조 원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성장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퀄컴이 있는데 퀄컴이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 좀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매출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스마트폰의 칩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 부분이 좀잘 나왔고 더 중요한 거는 4분기 기대 이상의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특히나 우리가 왜 생각해 볼수 있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중요하게 생각해 볼수 있는 차량용 반도체나 그리고 뭐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여기도 메타버스가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성장 동력으로 읽히는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덩달아 올랐다. 이게 이제 메타버스랑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두 종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IT 하드웨어의 종목들이 함께 올라가고 있다 이 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최근 시장을 볼때 유닛 이코노믹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닛이라는 것은 뭐 개인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유저, 유닛이 유저다라고 보면 그 한 유닛, 유저가 얼마만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느냐 여기에 좀 달려있다라는 부분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특징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오프라인에서 하는 모든 경제 활동을 온라인에서 하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T 업체들 입장에서는 누가 하드웨어를 더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하드웨어에 수많은 또 유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또 애플이 iOS를 그리고 구글이 안드로이드만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메타버스에도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가 이러한 운영 체제의 경계가 없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IT 기업 입장에서도 누가 하드웨어의 기기 이런 걸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될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참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사례를 보면은 이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이제 변경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자회사가 차세대 XR 기기를 내년 상반기에 출시할 예정이고 또 애플이 애플 글라스 이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2023년쯤 출시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안경입니다. 저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 기업 이제 대표 인터뷰 해보면 그 안경 쓰고 했던 게 기억나거든요. 글로벌 XR 시장이 2019년에서 2024년까지 연평균 77% 성장할 거라고 하니까 이쪽에서 큰 성장 잠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한 섹터도 꾸준히 상승하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것도 좀 정리해 볼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반도체주가 상승하기 앞서서 사실 메타버스 관련주가 올랐고 메타버스 ETF도 일주일간 그 5%나 좀 상승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계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페이스북이 그 사명을 메타로 변경했다라고 앞서서 잘 말씀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큰 상징적 의미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래 성장
시장에 있어서 핵심 축은 이제 메타버스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얘기 잠시 해드리면 여기에서 이제 팀스 공략에 나섰는데 쉽게 얘기해서 영상회의하면서 업무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협업 툴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B2B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B2B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뭐 다른 업체 대비해서 수익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각 회사마다 사내 메신저를 뭐 팀스로 바꾸는 걸 추구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중요한 것은 암호화폐의 상승도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주식과 암호화폐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잘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가상 세계는 하나의 세상이다 보니까 현실 세계처럼 그 경제 활동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돈이 필수입니다. 그걸 네. 암호화폐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더리움이 NFT 이후에 좀 말씀드릴 테지만 그 플랫폼의 기반이 되는 건데 지난달 초에서 지난주까지 약 52%가 급등하는 흐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에 국내 메타버스 ETF 중 모두 포함이 된 뭐 위즈윅 스튜디오나 그리고 덱스터 같은 경우에 86% 그리고 76% 각각 상승하는 흐름들이 있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 또 NFT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워낙 이제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메타버스, NFT 개념을 딱 들어도 이해가 쉽지 않은 분들이 네, 많을 네. 것 같습니다. 좀 이해는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NFT라고 대체 불가능한 토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온라인 디지털 세상이 오면은 이게 어떤 게 진짜이고 가치를 부여해야 될지 사실 막막하잖아요. 뭐 예술 작품도 이게 정말 진짜일까 이런 의심이 들고 그래서 이를 이제 증명해내는 게 하나의 NFT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한마디로 딱 정리해놓은 게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갖고 와봤는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바꿀 수 없는 가치를 부여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여러분 잘 또 관심 있어 하시는 뭐 네. 게임이나 예술품, 부동산 이런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토큰화해주는 하나의 수단 이렇게까지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NFT 사업 구상에 좀 매진하고 있는 흐름들이 있는데 하이브 그 지난 4일 방시혁 의장이 네. 예, 두나무와의 상호 지분 이런 부분을 이제 계약을 통해서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그 팬들의 디지털 자산이 NFT 사업 이런 부분을 이제 펼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SK증권 같은 경우에도 국내의 굴지 사업 기업들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영역을 확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하이브는 이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3거래일 내내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지켜보는 바가 지금 주가로 반영되지 않는가 싶은데 지금 앞서 그 미증시에서는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로 반도체주들이 급등한 모습이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디스플레이 쪽이 조금 더 빠르지 않겠는가 이런 네. 의견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IT 하드웨어 쪽에서는 반도체보다는 디스플레이 쪽에 조금 더 접근하기가 용이할 것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웨어러블 기기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뭐 반도체를 직접 제작은 하지 않고요. 외주를 주는 흐름을 또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업계 1위인 TSMC의 경쟁력을 따라가기도 약간은 벅찬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디스플레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VR 그리고 AR 기능을 모두 제공할 수 있는 MR 헤드셋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 OLED, LCD 등을 공급하고요. 이쪽에 사실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고 제작을 주도할 가능성이 이쪽에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IT 하드웨어보다는 조금 더 소프트웨어에 투자하는 게 선택지로서 유리할 수 있다라는 분석 또한 있었는데요. 네. 삼성증권의 이종국 연구원의 발언이었는데 IT 하드웨어가 지금은 여러 가지 웨어러블 기기에서는 쓰입니다만 확장성 측면에서 앞으로 소프트웨어 기업적으로 보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가장 대표적인 게 앞서서 말씀드린 엔비디아. 왜냐하면 플랫폼 중에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메타버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상호 협력입니다. 사실상 IT 기업도 서로 경쟁 구도이긴 한데요. 그런데 앞으로 상호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맞닥뜨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플랫폼이 가장 중심이 될 것인가, 경쟁을 하지만 어떻게 상호적으로 보완을 할 것인가,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메타버스가 이 정도 분위기면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지 않겠는가라고 또 조심스레 전망을 해보는데 네. 마지막으로 좀 투자 전략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2007년에 애플에서 스마트폰을 출시를 했습니다. 7년 뒤 2014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7년이 흐른 지금 이 시점은 메타버스 관련주에 지금 열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부분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패러다임의 변화, 메가 트렌드로서 갈 것이다. 이게 대부분 좀 동의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NFT 관련 기업에 대한 전략도 말씀드렸지만 당분간 대기업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크게 창출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렵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미국 시장 전역에서는 글로벌 시장 봤을 때 반도체 업종이 강합니다. 그런데 그 시장 이외에 콘텐츠 업종이 좀 강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업종별로 흐름은 다르다라는 거 명시를 좀 해드리고요. 최근 우리 시장은 엔터주, 게임주를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 메타버스, NFT 관련주들은 기업들 그 순환매가 좀 이뤄지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등을 할 때 조정 가능성은 있으니까 이걸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단기 상승할 때는 쉬어가는 흐름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추세적으로 관련 기업들 보고 따라가시는 전략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니쇼 이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